어린 시절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을 자주 갔습니다. 오락실에 있는 여러 종류의 게임을 하면서 서로 누가 어떤 게임을 더 잘하는지 겨루었었죠. 저는 다양한 게임 중에서 특히 비행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현란한 움직임으로 미사일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부터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비행기 게임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행기 게임과는 다르게 플레이어는 공격 버튼이 없고 미사일을 피하는 것만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대신 스치듯이 피하면 유도 미사일이 발사되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해야 공격이 되기 때문에 미사일이 적어도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예전에 해봤던 PC 비행기 게임 방식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웹게임을 만들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게임 엔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검색 자료가 많은 편에 속하는 페이서라는 엔진을 사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게임 화면을 대략적으로 디자인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찾아보죠. 외계인을 무찌르는 컨셉으로 가려면 우주 배경이 좋을 듯 합니다. 배경이 너무 화려하면 미사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은은한 배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경을 골랐으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넓게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상하좌우를 뒤집어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게임 화면을 가득 덮을 만한 큰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완성된 배경에 플레이어를 공격할 몬스터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종스크롤 게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몬스터는 상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선 자리를 잡아 느낌만 보고 더 나은 이미지를 찾으면 바꾸겠습니다. 이어서 사용자가 움직일 비행기를 배치하겠습니다. 몬스터와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아래쪽 중앙에서 시작하도록 위치를 잡겠습니다. 플레이어도 더 나은 이미지로 나중에 바꿔야겠네요. 화면 좌측 상단에 점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점수는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왼쪽이부터 보도록 배웠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시키면 다른 곳보다 내용이 눈에 잘 띕니다. 점수 아래에는 플레이어가 가진 목숨 개수를 표시해줍니다. 목숨은 보너스를 얻으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해야 자리를 적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연속 공격에 성공해서 콤보가 발동할 때 표시될 메시지 자리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콤보가 10이 되면 보너스 텍스트를 표시해주고 플레이어는 목숨 1개를 획득합니다. 미사일도 대략적으로 배치해봅니다. 작게 만들려고 했는데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미사일이 자꾸 일그러지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폭과 높이를 둘 다 줄이는 경우는 일정 크기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삐뚤어진 게 아닌 걸 알았으니 됐습니다. 미사일이 너무 작지 않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화면 전체에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순간적으로 배치만 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직업을 잃어버리겠죠? 미사일들의 색상도 다양하게 설정해주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저 미사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위에는 남은 체력이 표시될 수 있도록 막대바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게임 화면 디자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에서 실제 사용할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충 글자로 하고 싶지만 이용자 생각을 하면 이미지는 꼭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투기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편집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는 대부분 유료이므로 형태만 본따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구상한 대로 데미지를 입는 부분은 최소로 잡아 피하기 쉽게 만듭니다. 조종사가 타고 있을 자리 부분에 맞아야 데미지를 입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전투기의 날개에는 적의 미사일을 가지고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신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최대한 이곳에 미사일을 많이 맞춰야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정확히 삼각형은 아니지만 판정상 큰 영향은 없으므로 성능에 유리한 삼각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선과 같이 단순한 형태가 피격 판정 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도 원본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전투기의 꼬리에는 미사일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신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날개보다 두 배 강력한 공격력의 미사일을 발사하므로 이 부분을 많이 맞춰야 게임 진행에 유리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면 비행기가 완성됩니다. 전투기는 게임 속 상황에 따라 여러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영역들을 테두리만 남기고 제거하겠습니다. 해당 영역이 피격된 경우에만 내부 색상이 채워지도록 이미지들을 준비하고 상황에 맞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미지 하나에 비행기 여러 대를 붙여서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인 캔바의 특성상 단일 이미지 제작이 더 쉬워서 각각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툴에 적합한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영상 설명에 있는 GitHub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복사해서 영역별로 다시 색을 칠하면 일반, 피격, 기본 공격, 추가 공격에 사용할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몬스터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몬스터도 다양한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채색이 가능한 이미지가 있다면 제작이 더 쉬워집니다. 기본 이미지, 피격 시 이미지, 체력이 낮은 경우 이미지까지 총 3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 만들었다면 다운로드하여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은 게임 제작 시 필요하므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미사일은 직접 만들지 않고 페이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에셋에서 찾아 사용하겠습니다. 페이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게임용 이미지들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미사일과 폭발효과 이미지를 찾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폭발효과와 미사일 이미지가 스프라이트 이미지 형태로 있어 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용량이 분할된 파일보다 적고 로딩 횟수가 줄어들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개발에 필요한 에셋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